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현상입니다. 여러분의 영어쌤 안현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바로 형용사절입니다. 저를 6일 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예,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네, 이제 여름 특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특강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기다리고 계신다는 어떤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바로 형용사절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명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품사를 감탄사 빼고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성분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절 파트, 네, 그구 파트 절 파트 해가지고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끝내고 이제 명사절 끝나고 형용사절. 이제 형용사절 끝나고 이제 부사절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제 아무튼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절이라고 한 것을 배웠습니다. 예, 명사절 배우면서도 배웠는데, 이 절이라고 하는 게 원래 문장이거든요. 주어, 동사, 문장인데, 우리가 이제 문장을 이제 해석하고 좀 이렇게 분석하는 데좀더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가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절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접속사, 주어, 동사가 이제 합쳐져가지고 이 절이 되는 거잖아요. 예, 절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약에 형용사 역할을 하면은 무슨 절이 될까요? 네, 형용사 절이 되는 거죠. 예, 합쳐가지고 이게 형용사 역할. 네. 형용사 역할이 있는 게 뭐죠? 예,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은 형용사 절이 되는 거죠.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앞에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꾸며졌는데 앞에 있는 명사를 이 형용사가 꾸며준다고 한다면은 형용사 절이 되겠죠. 이해됐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명사를 꾸며줘야 한다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똑같이 이제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떤 품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관계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로 관계 사절이라고도 하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형용사절이 뭐야라고 배우실 때는 항상 관계사절이지라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형용사절 이퀄 관계사절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사절은 무엇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접속사 자리에 이제 관계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관계사가 들어갔는데, 이 관계사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뭐가 있냐?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선생님, 형용사절이라고 했는데, 뭐 명사, 대명사, 부사 헷갈려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거는 대명사 잊어버리시고,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가 접속사에 들어가고,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합쳐졌을 때 이거를 형용사절, 똑같이 관계사절이라고 부른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명칭이 그런 거니까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접속사 자리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들어갔을 때 이거를 관계사절이라고도 하고, 이것의 역할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준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자리에, 네, 여기에, 예, 관계사가 들어가서 이 문장을 이끌어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은 이게 관계사절이고, 또 역할 자체가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용사절이라고도 한다. 제가 이렇게 같은 말을 세 번, 네번 반복하는 이유는 이 강의는 여러분들 1, 2등급이 듣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생 중에서 한 7, 8, 9등급. 진짜 영어의 노베이스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여기 들어가서 주어 동사를 이끌었을 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이거를 관계사 절이라고도 하고 형용사 절이라고도 했는데, 그러면은 실제 관계 대명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관계 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계 대명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여러분. 필기 안 하신 분들은 필기 멈춰놓고 필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후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시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건데요. 무조건 주어 동사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걸 뭐라고 했죠? 관계 대명사라고 했죠. 그렇죠? 관계라고 하는 거는 문장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예,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이어 나중에 이제 문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이어주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이거의 품사는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근데 예전에 대명사 배웠을 때이 대명사가 문장 성분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다시 말해서 대명사가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예, 무슨 말이냐? 이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문장 성분으로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지금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대명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게 대명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게 하나의 문장 성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뒤에 나온 문장은 이 중에 주어를 뺀 문장 또는 목적어를 뺀 문장, 보어를 뺀 문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품사가 관계 대명사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이해 됐습니까? 겁나네요. 여러분들이 789등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실까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게 뭘까? 보시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주어가 이거, 이 지금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였다면 우리가 쉬운 말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건 빼놓으시고, 주어를 쓰였다고 하면은 바로 동사가 뒤에 나오겠죠. 그쵸? 근데 이 목적으로 쓰였으면은 주어와 타동사가 뒤에 나오겠죠. 보어가 쓰였으면은 주어와 비동사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뭐 후미 목적격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나오고 이제 후가 뭐 동사 나오고 주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 배우겠고요. 일단은 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게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명사를 제외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이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하는 것이다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되세요? 네,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원래 관계대명사를 여러분께 알려줄 때는 문장을 그냥 갖다 써놓고 문장을 2개 이어주는 방법을 계속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실제 이것은 이 강의는 신텍스잖아요. 여러분들의 해석을 위해서 도움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대명사를 봤을 때 해석에 도움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관계대명사, 뭐 서술형 특강 이런 데서 볼 때는 다 써드릴 테니까요. 지금 일단은 요걸 통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요것만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은 동사하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장이 이게 묶이잖아요.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묶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묶인 거는 관계사절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 묶은 거는 관계사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똑같은 말을 뭐라고 할수 있죠? 형용사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형용사절이 되고 관계사절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해 줄수 있겠죠. 그러면은 동사하는 뭐가 되죠? 명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뒤에는요. 네, 주어가 동사 하는. 선생님, 주어 왜 갑니까? 여러분, 종속절의 주어 뒤에는 이가를 붙인다고 했죠. 주절의 주어 뒤에는 는 붙인다고 했고, 종속절. 이거는 이 안에 저 실제 문장이 포함된 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이 주어는 뒤에 이가가 붙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되겠죠. 명사. 그래도 되고. 자, 그럼 주어 다음 피동사는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명사, 주어가. 주어인 명사면 되겠죠. 주어인 명사. 죄송합니다. 주어인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예문 한번 들어볼 테니까요. 보시면 일단 적으세요. 지운 다음에 예문 드리겠습니다. 멈춰놓고 해주세요. 제가 바로 지울 거니까. 네, 해볼게요. 근데 요거를 지워버리면 여러분들 또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써놓고 이쪽에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보이나요? 네, 보이세요? 나와요? 네, 보이죠? 자, 이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조분석 배운 거 있으니까 구조분석 해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는 유일한 한 남자다. 그는 남자다. 내가 사랑했던. 여기서 나는 여자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는데, 보세요. 자, 그는 남자다. 자, 근데 내가 사랑했던 여자라고 할게요, 그냥. 느낌 이상하네. She's the woman. 그쵸? 그녀는 여자다. 내가 사랑했던. 자, 보시면은 여기에 whom이 나왔잖아요. whom이 나왔는데요. 네, whom이 지금 관계 대명사죠, 그쵸? 자, 관계 대명사에 whom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대명사라고 대명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뒤에 뭐가 빠졌죠? 주어가 타동사 있으니까 목적어 네, 자리 빠진 거죠. 그럼 이것을 무슨 격이라고 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요 뒤에 문장 관계대명사 이두 문장을 이어줬잖아요. 이어줬기 때문에 이어주는 관계 이 대명사 이 절의 문장은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그렇죠. 불완전한 거죠. 네, 불완전. 왜? 목적어 빠졌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해석은요? 네, 해석은 어떻게 하죠? 주어가 내가 여기 쓰겠습니다. 내가 그다음에 사랑했던 여자 썼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이 문장 들어가야 되니까 여자가 지금 보시세요. 여기 있는 여자가 이 워먼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은 그녀는 뭐뭐이다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 내려와서 그녀는 라고 이제 내려와 가지고 여기 이다. 자, 그래서 그녀는 내가 사랑했던 여자이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자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됐죠?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요 주어 타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요거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연습해 본 거죠. 네, 다음 두 번째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봤으니까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시입니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구조분석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형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치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워크를 꾸며주죠. 이거는 선행사가 되는 거고요. 아, 또 올리가 나왔으니까 대신해요.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쓸 때, 뭐 사물은 위치를 쓰고 사람은 후를 쓰고 훔을 쓰고 그리고 둘 다를 사용하면 대시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the only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대를 써야 됩니다. 하나 포인트 잡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됐나요? 됐어요? 분석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가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해석해 보면 이것은 유일한 일이다. 내가 할수 있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that은 관계대명사인데
지금 보십시오. 두 개의 문장 이어주니까 관계, 이 접속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거는 대명사 자리에 나온 거죠. 그렇죠? 대명사 자리는 문장 성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고, 여기서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왜?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무슨 격이죠, 이거? 목적격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문장. 자, 주어가 동사하는 그러한 명사죠. 그렇죠? 그러면 해석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요 문장이 요거 해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랑 이즈 해석해야겠죠. 자, 디스 내려와서 그것은, 이것은 뒤에 내려와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확히 보시면은 지금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명사라고 해서 해석이 안 돼요. 관계대명사는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문장을 잘 해석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형용사절의 하나의 파트인 관계사절에서, 관계사절에서 안에 있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관계부사인데요. 왜 이제 관계대명사 이 정도만 하는 이유가, 솔직히 우리는 해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에만 도움 되시라고 연습을 시켜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나중에 뭐 서술형 같은 거나 할 때는, 제가 영어 문법에 대해 설명할 때는 관계대명사 전체를 설명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모의고사 7, 8, 9등급만을 맡고 계시는 그런 분들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관계 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뭐 후나 위치, 뭐 관계 대명사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후는 이제 사람한테 쓰는 거고, 후나 후문, 그리고 위치는 사물한테 쓰는 거고요. 대신 사람과 사물 둘 다 가능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the only 같이 나오면은 이제 that을 쓴다는 거, 위치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관계 부사인데요. 이 관계 부사도 이름은 부사지만 주어 동사가 묶여가지고 묶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관계사절이 되고, 그리고 품사는 형용사절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도 하고요. 여기서 이 부사이기 때문에, 이 부사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뭘 캐치하면 되냐면, 이 부사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와 다르게 문장 성분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네.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지금 이, 예를 들어서 관계부사의 종류에 예를 들어서 where 있습니다. when이 있습니다. 그리고 why가 있습니다. how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단어들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문장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예요? 완전한 문장 나온 거예요. 네. 뒤에 다음에 완전한 문장. 네, 나온 거죠. 네. 그냥 여기는 그냥 문장 자체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냥. 네. 근데 해석하는 방식을 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where가 when가 why, how, 솔직히 관계부사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뜻인지. 어디에, 뭐 언제, 왜, 그리고 뭐 방법, 뭐 어떻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이 취하는 이 선행사라고 하는 앞에 나온 명사도 좀 정해진 게 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간, 이유, 방법. 네.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살았던 집, 내가 공부한 시간, 내가 싸운 이유, 내가 노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여서 꾸며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여기 the place, the time, the reason, the way 이런 게 나온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다시 이쪽부터 보고 그 다음에 정리해드리면, 여기 완전한 문장 자리에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게 나오겠죠. 뭐 주어, 비동사, 보어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주어 뭐 일형식, 그럼 뭐 주어, 삼형식, 뭐 사형식, 오형식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자체를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하지만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자, 주어가 보어인. 왜 인이라고 하냐? 우리가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이 관계부사부터 이 문장까지 묶어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관계사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관계사절의 품사는 뭡니까? 형용사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다음에 네.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럼 명사를 꾸며주니까 뭐뭐 인, 뭐뭐 의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 보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어가 자동사 뭐 하는, 그 다음에 주어가 여기 가 빼졌네요. 목적어를 동사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다 은는 하는. 왜? 형용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빠뜨릴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he place, the time, the reason, the way가 나와요. 근데 이거 하나만 조심할게요. how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the way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네. the way랑 how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둘 중 하나만 써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것만 포인트만 잡아놓으세요. 네. 저 왜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 되는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은 관계 부사가 나오면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다. 완전한 문장까지 묶어가지고 형용사절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가 보어인, 주어가 동사하는, 주어가 목적 동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네. 그럼 뭐 사용식이면 주어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는 이라면 되고, 오형식이면 주어가 목적어가 목적으로 하여금 목적보호하도록 하게 하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하면 되고, 예문 하나만 보고 오늘 이 시간 끝낼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뭐뭐다, 장소다, 묶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문장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이게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완전하죠. 네. 주어, 자동사, 내가 태어났던 그러한 장소죠. 해석해 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장소. 이렇게 해서 이 요 문장을 해석할 수 있고요. 이 this is 남았잖아요. this가 앞으로 와서 이 곳은 is 장소이다. 그래서 이곳은 내가 태어난 장소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정말 파헤치고 싶은 게 많아요. 네. 왜냐면 관계부사의 특징들도 막 대여섯 가지가 있고, 관계대명사의 특징도 대여섯 가지가 있고, 뭐 생략도 있고, 뭐 the way, how 같이 그것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막 the only, that 이런 거 말고도 뭐 서수, 기수 여러 가지에 한해서 that만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구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할 게 많은데, 솔직히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처음 여러분들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어떤 게 있고 뒤에 어떤 유형의 문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가적인 사항은 좀 더 상위 단계 레벨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관계사절, 형용사절 배웠고, 형용사절 이퀄 관계사절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관계사절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들어간 절인데,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서 묶어가지고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왔을 때는 뭐 뒤에 이 관계대명사, 이 관계대명사 자체가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고,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장 성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고, 그런 것을 채우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불완전한 문장, 예를 들어서 주어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는, 그리고 주어가 빠진 동사,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 해석은 뭐 동사인 명사, 선행사, 그리고 또 주어가 동사하는 뭐 선행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자체가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으로서 역할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문장은 완전해야 하고, 해석은 뭐 장소, 방법, 시간, 이유 같은 게 있는데,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는 그러한 장소,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는 그러한 시간,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는 그러한 이유,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는 그러한 방법,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리고
how랑 the way는 같이 쓸수 없고 how만 쓰거나 the way만 써야 된다. 그리고 the only는 that만 취할 수 있다. 까지 배우셨습니다. 이해 되셨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 이제 부사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다음 시간은 이제 이 신텍스 폴 노베이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끝내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